죽고 이거 만중아 어딨니? 어딨니? 어딨어? 또 누구랑 이렇게 여유를 부리고 있나? 아, 우리 작가 누님이랑 이야기하잖아 지금. 만중이 정말 네이트온의 장난 아니구나. 사람 등록되어 있는 숫자가 다 여자네. 다 여자야. 다 여자야. 남자는 남자는 나밖에 없지. 너 이 자식아. 어? 네가 와. 네가 많이 날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카메라 있다고 때리는 게 그냥 어? 약해. 아, 뭘 약해. 원래 이렇게 하잖아. 아무래도 저번에 했던 그런 것들 아니면 빨리 피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이명우라는 직책이기도 하고요. 진호랑 그렇게 오래 해, 게임을. 어? 계속 몰아붙이더라고. 야, 이게 진짜? 결국은 그거 하더라, 마지막에. 견제하더라. 이 새끼 나한테 승질내더니. 아, 지금 많이 좋아졌어, 지금 이제. 지금 이제 많이 좋아져서. 저그전이 이제 되게 좋아졌어. 그래? 어. 짜파게티 하나 가져왔느냐? 솔로 아니잖아. 나 솔로야, 힘들어. 진짜? 네. 게임 대신 왜 솔로야? 어? 게임 대신 왜 또 솔로야? 야, 이씨. 민국장. 민국장이래. 민게임 대신 사람 민게임네. 민수가 아니야? 분당 우리 집에 가자. 니네 집에 뭐 있는데? 너 한번 오기로 했잖아. 사실 예전에. 오기로 했지. 재원이 형 불러볼까? 네가 불러봐. 네가 불러면 나와. 아, 형 어디야? 갔잖아. 숙소야? 그럼 나와야지. 빨리 와. 꽃단장하고 좋은 데 가자. 좋은 데가 어디야? 그때 내가 재훈이 형이랑 같은 방 썼을 때였나? 그때 우리 뭐 한마디도 안 했다고 막 그러는데 그냥. 그때 진짜 신기했어. 되게 불가사의했어. 인간이 살면서 같은 방에서 살면서 대화가 없이 지낼 수가 있구나. 대화를 그리고 채팅으로 했어. 입에서 입으로 한 게 아니고 옆자리인데 채팅으로 대화를 했어. 채팅으로. 왜 내 이미지에 대해서 뭔지 모르겠어. 진짜 그랬잖아. 현실이잖아. 나 아직도 기억나는데. 야, 둘이 그렇게 해가지고 야, 그 방에 있는 분위기가 방 바깥까지 나와가지고 말하면 안 되는 분위기가 됐잖아. 진짜? 아니, 그게 바깥에... 지금 지호의 분위기 아니야. 지호의 그 태생. 아니야, 밖에는 지훈이가 책임졌지. 지훈? 말을 안 했을 거야. 지훈이도 말을 안 해가지고 진짜 우리는 대화 없이 연습을 했었어. 그때 진짜 대화가 없었어. 내가 그 계획표 세운 후에 금지사항 게 어쩌다 맥주 한 잔이라고 적혀있는데 어쩌다 맥주 한 잔이 오늘인 것 같아. 내가 보기에. 그치? 아, 연습하고 마시면 되지. 그러니까 연습을 해서 내가 아, 저그저이랑 테란 좀 몇 판 할 테니까 뒤에서 냉철하게 좀 봐줘. 괜찮겠어? 냉정하게 얘기해도? 아니, 냉철하게 그냥 보기만 하라고. 냉정하게 얘기하지 말고 냉철하게만 봐. 얘기는 마음속으로만. 농담이고 얘기해줄 건 얘기해주고. 형 저기 어떻게 연락이 됐어? 어, 지금 좋아했어 아마. 진짜? 오케이. 바로 한번 가보자 그럼. 천하의 강민 경기를 그냥 라이브로 보겠구만. 잠깐만, 우선 내가 천하의 강민 경기가 이제는 이빨 빠진 호랑이가 돼가지고 어? 내가 잠깐 화장실 갔다 올 테니까 한동안 좀 자리 좀 지켜줘. 자, 시작됐어, 시작됐어. 프로브는 잘 가르네. 아, 장난해? 아, 프로브 내기를 못 갈라서 어떻게 하냐. 아, 이거 누가 이겨야 되는 거야? 시제가 이겨야 했지? 몰라. 그건 모르는 거야. 근데 오늘은 이게 첫 경기잖아, 또. 어. 첫 경기는 좀 안 풀리잖아. 그치.
다음 경기 기대할게. 어, 이거 시간 못 벌면 끝나겠는데? 근데 이 형도 저렇게 하잖아, 요새. 마린 더 추가해가지고. 그니까. 지금 압박하는 거. 이게, 패스트, 아비터 같을 때 좀 약간 위험해, 이게. 바로 잡아버리는데? 이제 투원이 또 이제, 쪼이가 좋은 맵이라서. 야, 이게 이용우를 이긴 실력이지. 오케이! 에이케이! 아, 몰라, 그냥 가. 다 알면서. 뭘 몰라. 아, 몰라, 몰라, 몰라. 진짜로 몰라? 알면서 그래. 오케이. 어때? 처음으로 게임다운 게임을 한 것 같아. 얘 1군이지? 얘 이름 뭐라 해야 되지? 유영진. 영진이? 얘 저번에 했던 애 아니야? 하면서 내가 실력이 좀 늘었는데? 내가 저번에 나오면 졌거든? 한 방 공격 오면 끝나네 내가. 미치겠네. 아, 멀티를 착근 안 하냐. 아우. 아, 나 얘 진짜 영진인지 몰랐어. 나 그때 아이디도 기억이 안 나서. 얘가 놀랬겠는데? 얘가 놀랐겠는데? 저번에는 가면 끝났는데. 진짜 영진이가 놀랬겠는데? 해줘, 안 좋아? 알았어, 네가 잘했어. 요번에 내가 또 이기면. 그럼 인정. 깜짝 놀라겠는데? 리그 앞마당에 떨어지면? 그래도 싸워야 돼, 지금. 무조건 빨리 뽑는 게 좋아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치. 난 털에 뽀개고, 이제, 셔틀 움직일 준비 해야지. 탱크 잡아야 되니까. 야, 역시, 현역 코치라, 틀려. 쏘세요! 쏘세요! 안 쏴. 안 쏴! 아, 정말! 쏘세요! 안 쏴. 아, 미치겠네? 아예 셔틀 하나 더 뽑아. 질로 더 추가해가지고. 구현이가 하는 거 아니야? 구질러라서 그런 걸 할 수 있어. 선생님 치고 한번 해보라니까? 오, 아니다. 망했다. 야, 내려, 내려. 일단 내려. 야, 일단 두 발만 쏘면 본전은 뽑는 건데. 아, 이거 진 거 아니다, 진짜. 아, 그거 너무 늦었어. 어? 야, 이게 뭐니? 아, 그거 투수설 드랍 아니었어. 후타임이. 그냥. 멀티 먹으면 좋겠어. 아, 답답해. 말 좀 해줘봐. 아니, 우리가 자꾸 게임하는데 말을 하니까 미니가 혼란에 빠지는 것 같아. 아까 자기가... 두 번째 판 그거 져가지고 완전 말린 것 같아. 완전 말렸어. 아, 두 번째 판 다 이기는 건데 뭐 진짜 질 수가 없는 상황에서. 자기가 그림을 그려놨는데 내가 뭐 하라 그러면 아 그것도 해볼까 막 이런 생각하면서 안 하려고 하다가 또 얘기하니까 얘가 한 거야. 해놓고도 긴가민가 하면서 하니까 이게 제대로 또 안 먹히고. 투원에서 막판 한 번만 더 하자. 이번엔 내가 혼자 다 해볼게. 우리 어? 아무 말도 하지 말까? 어, 하고 내가 이번에는 혼자 쭉 하고 뒤에서 보고 딱 한 번만 더. 어? 재훈이 형 지쳤어. 도움될만한 좋은 좀 치면 되죠. 이제 말아 못하니까. 자신있게. 정말 정말 도움되는 얘기다. 아주가 그 어떤 얘기보다도 조언이 야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아 정말. 아 정말 죽겠네. 아, 신기하겠네, 진짜. 아, 이게 벌초 공개가 뭐 진짜 대단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못 막지? 아, 정말. 아, 초반에 옮기니까 또 안 되네. 쥐지다, 쥐지. 아.
뭐 했어? 아, 깜깜하다. 오늘 답답하네, 경기력이. 많은데 왜 맨날 뭉쳐당해요? 다 나눠야 되는데 한 대여섯 개씩이나. 그러면서 멀티에 벌쳐 들어가면 다 같이 멀티로 가. 아, 두 부대가 움직여. 이도 저도 아닌 약간 공격도 아니고 수비도 좀 애매하고 그걸 좀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심시티를 워낙 잘해가지고 최소의 드라로 이득 많이 봤는데 예전에 난 심시티에 구멍이 있은 적이 없었어. 심시티는 거의 너한테 많이 배웠지 모든 게이머들이. 근데 심시티를 했다는 구멍이야 이제. 일단 컴퓨터는 끌게. 지금 굉장히 피곤해서 미치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일단 컴퓨터는 꺼야지. 무슨 미니 경기를 3시간 동안 봤어? 1시간 반밖에 안 했어. 12시 반 정도 시작했어. 3시간 맞아. 아니라니까 여기도. 네가 몇 경기를 했는데. 자, 그러니까 수고했으니까 이제 집으로 다시 돌아가고. 자, 야 여기 분당이야 이만 지금. 이만 작게 여기 꿈의 궁전 지상 아래 분당인데. 작게 줘 네 거. 흥분했어. 아까 이 경기 치고 나서부터 애가 정상이 아니야. 내 이 경기만 이겼어도 3경기 4경기 계속 이겼어. 경기가 되게 다 잡은 걸 치면은 미쳐버려. 사람 패닉 상태가 되거든. 정신 못 차리지. 진짜 알 거야. 완전 다 잡은 거로 10대 1 상황을. 아 10대 1도 아니야. 9대 1이구나. 정신 못 차리지. 자 우리 자리를 이동해서 파란 버려보자고. 뭐 자리로 이동할 때도 별로 없지만 고만고만 하지만. 아, 오늘 미치겠다, 야. 아, 오늘 제정신이 아니야. 오늘 옆에서 지도해줘서 고마워. 도움이 됐냐? 어, 대답이 느려. 아, 어떡해. 자신감을 가지고 해. 이 말은 참 도움이 됐던 것 같아. 아, 이거 많은 걸 얘기해주고 싶은데, 진짜. 앙금이 남아있는데, 이 경기에. 아, 이 경기 앙금이 정말. 우리 셋이서 얼마만? 6년만? 5년만? 6년인가 5년인가 심한데 아. 생각해보니까 진짜? 아 뼈 아 뼈에 찔렸어 혀를. 아 왜 말을 안 해 왜 너 말을 해 한준아. 재훈이 형 말 좀 해봐. 아 졸려 막 이래. 어 만났잖아. 근데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도 좀 뭐 편해가지고. 그치? 그것도 계기가 또 이제 미니 게임하는 걸 계기로 보니까 너무 자연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뭐 어쨌든 우리 이렇게 셋이 있는 거 너무 자연스러워. 여기에 다른 좀 이성이나 있으면 그러면 좀 다르겠지만. 여자가 지금 한 명 있다. 여기 PD 다 한 명 있어 여자. 우리 파묻힌 손 던져요. 아, 이거 파묻힌 손. 미니랑 붙는 애는 느낌이 어떨까? 창피라고 생각하겠지. 근데 악역이잖아. 악역이잖아, 악역. 미니가 스타리그를 가는 순간, 어우, 스타파네, 그냥. 그, 뭐지? 아, 그, 단어가 이렇게 생각이 잘 안 나지? 센세이션? 아니? 어. 돌풍이 다시 한번 일어나나? 아 3시야 벌써. 뭐야, 3시 넘었어. 다 먹었으니까 자자. 각자 자고 싶은데 자. 난 여기서 잘게. 나도 여기서. 딱 두 명이네 여기. 와, 군대에서도 뭐 재훈이랑 같이 자본 적 있는데. 그래 손님 대접은 내가 뭐 내 침대를 뭐 제공해 줘야지 뭐. 별 수 있나? 나 지금 딱 받아줘. 구석탱이에서 잘게. 합시다. 아, 여기 좀 치워줘요. 우리 재정 씨 아니다. 아니 파고침을 안 줘. 아까 내 파고침 좀 주지. 야, 왜 웃어? 웃기는. 야, 씨, 무슨 야, 티셔츠를 진짜. 10년 동안 입어. 왜? 강민, 씨. 아, 이거 우리. 지호팀 나가기 전부터 맨날 입었던 거 아니야. 내가 그지라서 그렇다. 뭘 그지야, 이놈아.
이게 기억이 좋아? 어떻게 저걸 기억하고 있어 너는? 야 니가 이걸 며칠 며칠 형도 알지 ET? 갑자기 생각나려 그래. 뭘 갑자기 생각이 나냐고. 어떻게 기억하고 있지? 아 나 진짜 미치겠네. 나 아직까지 지금 말았나? 어 저거 한 몇 분 나갔어. 몇 분이 뭐야? 이걸도 왜 할 거야? 우드보이한테 입었어? 우드보이를 때려야 돼. 야 지독하다 너도. 미니 옷의 기본 색상은 이래요. 목이 항상 빈티지스럽고. 하도 오래 입어서 그렇다. 안녕하세요 김한중입니다. 와. 아유 코미디 한다 코미디. 야 이씨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아? 너분 너 뭐 하냐? 너 지금 뭐 하냐? 몰라 이거 시그레. 아 빨리 일어나 밥 줘. 이제는 PD가 난리를 안 치니까 네가 난리를 치는구나 이제는. 어떻게 PD가 카메라를 들고 맨날 쳐들어오질 않나. 밥 이제 줘. 너야. 아 강민 너무 귀여워. 표정 봐. 와 살아 있어 이거 봐. 우와. 웃을랑 말랑 웃을랑 말랑. 나 지금 너무 웃기거든. 나 진짜 너 때문에 못해 죽겠어. 뭐 이래 웃을랑 말랑 웃을랑 말랑. 너 내가 왜 웃는지 모르지. 왜? 한중이 너 때문에 웃겨 죽겠잖아. 네가 이렇게 열심히 찍고 있는데. 너 바지 자꾸가 열려 있는 거야. 야, 이제 우리는 씻고. 지금 뭐야? 시간. 시간 저렇게 됐냐? 씻고 가자 바로. 근데 일하러 가야지. 우리 프로리그 하러 가자. 씻고? 밥은? 시간이 없어. 밥 먹. 밥 먹을 시간이. 밥 먹을 시간이. 아니야. 밥. 아니야. 밥 먹을 시간이가 없어. 가서 먹어야 돼. 가서. 밥도 안 들을 꿈의 공장 이건 뭐 노예 아니야? 아, 야 원래 밥을 가서 먹는데 밥이 뭐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 밥이. 바로 연습실 아래에 있는 탄천이라는 데인데 여기 참 좋은 것 같아. 원래 여기 딱 아래 탄천 있는 거 보고 나오기는 힘든데 나오면 되게 좋더라고. 나와서 좀 바람 막 쐬고 좀 뭔가 세상의 그 에너지를 좀 얻어가면 항상 방에만 있으니까 더 지치는 것 같고. 하...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지금 뭐 한 달 지난 것 같지도 않고 지금 이제 막 올드보이 지금 막 시작하는 것 같은데 이제 막 연습해서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느새 스타리그도 8강까지 갔고 스타리그 끝나면 바로 이제 예선을 할 텐데 한 반절 정도가 반절 이상이 지금 흐른 건데 아 시간이 너무 빨라서 참 걱정이 굉장히 많고. 여기 오리가 없어 여기. 오리가 되게 많아. 오리가 그 헤엄칠 때 이거 뒷발질 하는 게 얼마나 귀여운데. 근데 오리 걔네들이 날아다니나? 막 날아다니던데? 아 오리가 있어야 되는데. 오리 보는 재미로 이제 나오는데. 아니야 여기는 오리가 없다니까. 오리가 있어야지 구경할 맛이 나지. 아 얘네가 슬슬 이제 여기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 슬슬 보일 때가 됐는데 막 물에서 뛰어놀고 그러는데. 아 이놈의 오리를 한번 기필코 보고 가야지. 아, 안 되겠어요. 오리 찾아 지금 한 마리야. 오리 찾으러 간다. 아, 오리 어디야 야 너 어디야. 저기 있다 찾았다. 저기 있다. 그 봐 내가 있다 그랬잖아. 저봐
저봐, 저봐. 이 소리 들리잖아, 이제. 꽥꽥꽥 이러잖아. 아, 우리. 더 내려가야 돼, 더 내려가야 돼. 봤잖아. 아니야, 더 내려가야 돼. 되게 이만한 거 있어, 우리가. 이만한 걸 봐야 돼, 이만한 거. 너 진짜 분당에 살면서 그 우리 못 봤지? 봐봐라. 놀랄 거야. 놀라. 쟤네 맞는 거 같은데? 크지? 되게 크지? 되게 크지? 오리가 아닌 거 같은데? 저 오리가 아닌가, 쟤는? 거위인가? 아니, 쟤는 도대체 그럼 누구지? 쟤 서 있는 애는 진짜 더 크네? 쟤는 오리가 아닌데? 굉장히 날렵한데? 근데 쟤 카리스마 있다. 혼자 저기 딱 서서 뭐가 지금 나오나 안 나오나 보고 있어. 카리스마 있어.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야, 너 일로 와봐. 야! 할머니한테 말 걸라 그랬는데 할머니 표정이 어두우신 거야. 표정이 굉장히 안 좋으셔서 할머니 안녕하세요 이러려고 그랬는데 미동도 없이 그냥 야 표정이 별로 밝지가 않으셔서 괜히 인사했다 욕먹을 것 같아서 잠자고 있었네. 아, 2시간 한 것 같은데? 아, 2시간 정도면 꽤나 많이 했는데? 나보다도 당신들이 더 지쳤지만 한 2시간 해서 이제 가도 될 것 같다. 요 정도면은 원래 1시간 반, 2시간이 아주 적절한 딱 운동 시간이니까 딱 적절히 한 것 같아. 가자 이제. 운동 끝나고 숙제 어떻게 돼? 운동 끝나고 이따가 밤에는 방송이 있고 그 전까지 연습을 해야지. 틈 나는 대로 해서 연습을 해야지. 그 연습 전에 아까 우리랑 끊으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무슨 내용? 피곤한데 이거 회사를 불려 들어가면 중요한 내용이라고? 이제는 올드보이도 얘기도 안 해줘 나한테 아무 얘기도 안 해주고. 아우 이 자리 옛날 생각난다. 아 옛날은 아니구나. 한 달 반 됐나? 비밀리에 얘기해줄 게 뭔데? 비밀은 아니고. 비밀이었으면서 뭐 비밀은 아니야. 지금 얘기 안 해줬으면서. 그동안 연습하는 게 있잖아. 그 연습한 데이터를 통해가지고 통계를 한번 내봤거든. 버리고 싶은데 저기도 생각보다 많이 이겼네. 진호가 있었구나. 아 진호가 또 여기서 도와주는구나. 새로 생각할 때 가능성 있을 것 같아? 글쎄 잘은 모르겠지만 전적이 정말 훌륭했다면 뭐 자신감이 좀 있었겠지만 일단 50%는 돼야죠. 일본 선수들하고는 여기 해서 하면은 60% 이상이야. 못하면 7승, 잘하면 8승. 최소 60% 이상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한 7명, 8명은 이겨야지 예상 좋지 않을까 싶어요. 거의 다 이긴다는 얘긴데. 한 달 반이요? 한 달 반이면 한 달 반 동안 예선 준비하면 진짜 한 10번을 뚫을 것 같아요. 걔는 예선 안 준비해도 뚫겠다, 야. 제동이는 하루에 30 게임 한다 치고 한 1300 게임? 1300 게임 하면 되겠네요.
요새 연습생 애들이 한 잠단적 한 10시간 정도 하는데 아마 민이 형도 아마 그 정도 이상 해야 되지 않을까. 맞는 얘기하다. 공감했어. 그래도 현실점에서 중간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중간 점검?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지금 게임단에 1군 선수들 10명을 소개를 할 거야. 1군 10명? 1대10으로 랭킹전을 돌아보는 거야. 어디 팀? KT? CJ? 스케줄 중에 있는데 그럼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빠른 시일은 아니다. 좀 천천히 연락을 나할 때 주길 바라고 열심히 준비하면서 기다릴게. 나도 기대가 되네. 중간 점검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그런 승률과 성적이 나올지 기대가 되는데 단단히 준비를